겨울을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 귤 까먹고 고구마 먹고 호빵 먹고 붕어빵 먹고 아니 저기 먹는 거 말고 색다른 방법으로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을 황금 나침반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추위도 잊게 될걸요. 주말부터 이어진 소환 한파가 오늘 아침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절정에 다다른 영하의 날씨. 하지만 그 날씨를 이겨내고 특별한 방법으로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곳.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른 아침부터 모인 사람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는데 여기도 저기도 일단 다 벗어. 새해 좀 더 건강한 에너지 좀 느끼고자. 팀워크도 뭐요? 네, 친구랑 포장 가지기. 길을 좀 막고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이제 이래 알몸 마라톤이 왔습니다. 아, 알몸 마라톤? 그렇습니다. 여기는 벌써 16년째 수많은 사람들이 알몸으로 뛰고 있다는 현장. 제16회 전국 새해 알몸 마라톤 대회. 신년을 힘차게 출발하자. 좋은 날씨가 오더라도 우리가 한번 멀찍이 뛰어보자. 이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 뛰는 걸 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올해는 약 1,000명의 인원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1,000명이 모여있으면 뭐 덜 추울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새해를 좀 신나게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 알몸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도 안 추우세요? 너무 신나요. 하고 다치고 네. 경기도 안 좋은데 뭔가 달리면서 좋은 기운 바짝 얻어갖고 가족한테 건강도 갖다주고 네. 행복도 갖다주고 돈도 많이 갖다주려고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참석이 되십니다. 알몸 마라톤 대회의 또 다른 이벤트 바디 페인팅. 어차피 벗을 거 대놓고 소원을 빌어보는데 각양각색의 소원들. 금년 할 수 있다. 화이팅. 올해는 부디 작심삼일하지 말고 각오를 지켜내세요. 올해 2004년도 건강 달리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조건 벗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남들과는 다른 개성을 뽐내는 것도 방법. 어우 저 근육 봐. 새해니까 한복도 입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지. 기록보다도 재밌게 뛰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뛰고 하면 또 어린애들이나 사람들 구경하시는 분들도 좋아하니까 이 겨울 뭐 끄떡없이 잘 지나치고 그 다음에 대구 새해를 잘 맞이해보자 라는 생각으로서 입고 왔습니다. 근육 공조 나가신다. 모두 길을 비켜라. 봉다리 입으신 이유가 뭐예요? 추워서요. 아 추워요 추워요. 한편 이탈 청춘 안 부러운 참가자들.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이걸 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16년 전에 네. 대장암 알기를 받아가지고 제가 말톤 한 번에 완치가 됐지. 그래서 말톤을 주걱히 하지. 아, 어르신들 올해 연세가 되세요? 예, 일은 하나입니다. 일은 하나? 예, 76. 춥다고 덜덜 떨고 예, 춥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누구보다 의지와 열정이 넘치는 참가자들이 모인 이곳. 한겨울에 옷을 벗어던진 채 저마다의 소원을 몸에 새기고 출발선에 섰는데요. 완주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잘 뛸 수 있어요? 네! 완주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가족 화이팅! 친구야 가보자! 힘차게 달려나가는 8km 참가자들. 알몸 마라톤 대회는 8km 행복 코스와 5km 건강 코스로 나눠서 달리게 되는데 이어서 5km 참가자 출발! 모두들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 꼭 완주하기로 약속해요. 대구 스타디움 일대를 크게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짜여진 코스. 추위도 잊은 채 힘차게 달려나가는데요. 아직까지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 참가자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합니다. 발은 시리세요? 발은 괜찮습니다. 새해니까 좀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자 마음에 욕조 이렇게 목욕 컨셉 준비했는데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 욕조가 다 망가졌어요. 아이고야 저런, 벌써부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신욕과 마라톤을 동시에 해내는 욕조맨. 가족이 다 왔는데 남편은 버리고 갔어요. 그래 가족들 건강 맞아. 가족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찾아서 뛰게 됐어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했다는 뿌듯함?
아우, 두 손 꼭 잡고 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남은 코스도 파이팅! 친목 도모를 위해 굳이 2인 삼각 달리기를 하는 두 사람. 몇 등 할 것 같아요? 꼴찌 빼기 10등?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는데 두 번은 못 할 것 같아요. 마지막이 되어버린 첫 도전. 어느새 마지막 코스만 남았는데 무사히 완주한 성취감은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남은 체력 끌어올려 결승점에 도착.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도전을 응원하며 마무리된 제16회 전국 새해 알몸 마라톤 대회. 화이팅! 1등 했습니다. 또 1등 했어요.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또 좋은 소득까지 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기념 인증 사진은 필수죠. 원장님 기분 어때요? 두근두근 같아요. 좋아요. 영화의 추위도 이겨내는 마라토너들의 겨울을 즐기는 방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을 찾아 다음으로 향한 곳. 온통 하얗게 눈이 덮인 대관령이다. 어우 추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설원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한 사람. 그런데 이것저기 타고 온 스키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타고 내려오신 게 뭐예요? 아, 이게 전통 고르쇠 썰매라고 그래요. 눈이 많이 내리는 대관령의 이동수단, 이 썰매로 말씀드리자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썰매랍니다.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썰매인데, 네. 어렸을 때도 같이 다 타고 이랬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썰매 신고 가고 올라갈 때는 설피 신고 가고. 이게 바로 신발 바닥에 덮대 신었던 설피. 아무리 눈이 깊어도 빠지지 않고 비탈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다네요. 이길 되게 편하게 가시네요. 대관령 쪽은 눈이 오면 보통 2m, 3m입니다. 그러면 그냥 맨발로 가면 다 눈이 빠지니까 그 눈을 피하기 위해서 달에나 모루나무로 휘어서 만들어서 저희 선조님들 쓰시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걸 친구 다니고 소복하게 쌓인 눈 위도 설피만 있다면 노 프라블럼. 사부작 걸어서 썰매 만들러 가봅시다. 여기는 바로 전통 고로쇠 썰매가 만들어지는 공간. 고로쇠 나무를 반들반들하게 대패질해 주면 맨들맨들한 고로쇠 썰매의 베이스 완성. 썰매의 앞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끓는 물에 넣어 한 서너 시간을 푹 삶아줍니다. 나무가 적당히 잘 삶아졌다면 이렇게 휘어지는데요.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꾹 눌러서 끈으로 묶어 고정. 삶아가지고 15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말라. 눈에 걸리지 않게 부드럽게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 휘웁니다. 잘 말린 썰매는 전통 방식으로 주변을 다듬어주고요. 발을 묶을 끈을 고정할 구멍도 뚫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뜨끈하게 달군 인두로 썰매 앞쪽에 무늬를 남기는데요. 눈에 가서 이제 물을 먹으면 어드러진다, 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휘어놨던 모양새, 이렇게 휘어난 게 일자로 다 펴져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놓으면 당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안 펴지지. 이 모든 작업을 마치면 전통 고로쇠 썰매 완성! 다른 한쪽에서 만들고 있는 이것은 고로쇠 썰매의 짝꿍인 설피인데요. 삶은 달래나무를 휘어서 모양을 잡고 새끼줄을 계속 둘러줍니다. 멈추지 말고 쭉쭉쭉쭉쭉. 옛날에는 피나무, 피나무 껍질을 벗겨서 피나무 껍질로 벗겨가지고 새끼를 꼬아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발 사이즈에 맞게 위치를 잡고 새끼줄로 모양을 만들면 설피도 완성! 폭신한 눈이를 사뿐사뿐 걷게 해줄 설피와 고로쇠 썰매만 있다면 대관령 어디든 갈 수 있어. 썰매 타러 한번 갑시다. 네, 돼지 잡으러 한번 가보자. 지금 사냥을 가신다고요? 네, 이제 잘 만들었으니까 써 먹어야죠. 이제. 해라 상비야. 해라 상비야. 노동이 오르며 도착한 멧돼지 사냥터. 사냥 준비에 고로쇠 썰매는 필수. 돼지다! 돼지요? 어디요? 저기 지금 돼지가 저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 진짜 돼지가 나타났다! 재빠르게 썰매를 타고 목표물을 향해 이동! 삼창이요! 재창이요! 삼창이요! 삼창이요! 어? 동네 소강당에서 이 돼지머리 가지고 대사 지내고 그 멧돼지 고기는 아, 사람 동네 분들이 다 나눠 먹는 겁니다. 멧돼지 고기는 무슨 맛이에요? 멧돼지 맛이죠.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으시죠? 에헤이야 상사리야 에헤이야 상사리야. 바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평창 황병산 사냥민속놀이를 짧게 보여준 건데요. 잊혀져가는 민속문화를 지키기 위해 마당극으로 재탄생시켰다고 합니다. 평창 황병산 사냥민속놀이에서 빠질 수 없는 보로새 썰매는 몇십 년째 타는 고수도 타기 어려운데요. 스피드가 어마어마하죠. 이거 제가 배워볼 수 있을까요? 한 몇 번 넘어져야 배우지. 이 폴대시 우리 창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을 중량을 뒤쪽으로 쏠리게 이렇게 잘 나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퍼펙트한 기본 자세. 겁 없이 도전하는 PD에게 다정히 썰매를 신겨주는 회장님. 오, 잘 안 가는구나. 아이고, 썰매는커녕 중심 잡기도 힘들어 보인다. 매주 이어지는 황 PD의 도전. 이게 다 경험이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해요. 제가 하는 스킬은 좀 많이 다르네요. 오늘 배워본 전통 고로쇠 썰매는 때론 이동수단으로, 때론 놀이처럼 대관령의 겨울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인데요. 고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겨울을 즐기는 대관령 삼총사, 파이팅! 도전하는 뜨거운 열정과 지키려는 단단한 마음으로 추위에 움츠러들지 않고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 남은 겨울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